일찍이 프랑스 소설가 까미는 짐승은 즐기다 죽고 인간은 경탄하다 죽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경탄한 일을 찾아내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덧없는 세월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네. 지금 이 순간을 잡도록 하게 라며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했지요. 그리고 백세일기의 저자 김영석 교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65세부터 시작된다 하시며 시녀들의 삶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 이막에 주어진 삶에서 경탄할 일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백세 인생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지나온 시간보다 짧은 삶입니다. 어정쩡한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짧은 삶, 과거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향해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 보세요. 소중한 지금의 시간을 느티나무와 함께 해보십시오. 시니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경탄할 수 있는 꿈을 품고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실 서초구 어르신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법이 있는 본마을 대표인사 원상입니다. 이곳 방배느티나무 쉼터는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초 시니어의 맞춤형 문화여가 북컷 공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효의사회화운동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모셔지는 사회, 함께 노력하는 따뜻한 이웃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하게 된 방배느티나무 쉼터는 이러한 법인의 정신과 맞물려서 더욱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방배느티나무 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배느티나무 쉼터 기관장 강희정입니다. 가족의 달 어버이날에 발맞춰 방배느티나무 쉼터 개관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은 5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쉼터는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는 서초구 신중년 어르신의 스마트한 인생, 액티브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신중년 어르신의 품격 있는 놀이터 방배느티나무 쉼터로 놀러오세요. 방배느티나무 쉼터 개관 기념 이벤트. 제 영상 이후 우리 쉼터에서 진행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될 텐데요.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화분을, 그리고 선정되신 10분에게는 치킨과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